여기 저기 탈모의 정확한 그 진단 기준이 있습니까? 단지 네. 그냥 숱이 없어서 탈모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80개, 많게는 100개까지 괜찮다 그러는데 일단 80개, 100개 빠지면 의심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빠지는 양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 빠지다가 갑자기 빠지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머리카락이 얇아져도 아니면 두피가 좀 휑하게 보여도 그런 경우에는 일단 여성인 경우에는 탈모를 좀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탈모가 여자랑 남자랑 타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생기는 모양새가 다른데 남성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이 보죠. M자로 이렇게 파이죠. 그러면서 정수리 생기고 나중에 U자형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전체 없는 거. 근데 여성인 경우에는 다행히 이렇게 전반적으로 없는 탈모는 적으세요. 근데 저런 모양으로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모양이죠. 가르마 쪽으로. 그렇죠. 가르마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근데 다행히 대부분은 헤어라인은 남아있고 정수리 부분이 저렇게 가르마 중심으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거 좀 재미로 한번 그 여성 탈모를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요? 여기서 어떻게요? 기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 빨대. 빨대 요거 하나 있으면 대충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빨대로 어떻게 하죠? 빨대로 이렇게 보나요? 가은 씨. 저 탈모인이라고 너무 기대신다. 이렇게. 여기 뛰었거든요. 이렇게. 빨대를 아까 제가 가르마 중심으로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를 가르마에 대요. 빨대로 가르마가 가려지는지 아닌지를 일단 보세요. 이렇게 가렸을 때 여기 정면에서는 안 보이고. 옆에서 카메라, 보지 마요. 옆에 카메라 할 때 여기가 조금 비어 보이네. 저는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가려지는데. 자, 한번 볼게요. 되게 풍성하세요. 앞을 조금만 숙여 봐 주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빨대 안에도 안 보여. 여기를 이렇게 가리면 선생님. 너무 풍성하시네. 완전 풍성하시네. 예, 문제는 가은 씨죠.